대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장 시급히 줄여야 할 생활 쓰레기는 네. 무엇인지 가장 시급히 줄여야 할 쓰레기 5가지를 저희가 이 앞에 모아봤습니다. 네. 한번 보시죠. 자, 시급히 네. 줄여야 할 쓰레기 5가지 그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이겁니다. 아, 이거 이제 비닐봉지잖아요. 예. 근데 이 비닐도 뭐 플라스틱 쓰레기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까요, 선생님? 예, 비닐봉지도 플라스틱입니다. 예, 예. 아, 비닐봉지는 가볍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람에 날려서 자연 중에 많이 흩어지고 또 이게 이제 비가 오면 흘러들어 강물로 흘러들어가지고 이게 바다로 떠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게 그 고래라든지 그런 해양 생물들이 이 비닐봉지가 먹인 줄 알고 먹고 위 속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남아 있어서 건강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또 비닐봉지는 또 햇빛을 받으면은 얇게 쪼개집니다.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작은 생물들도 이것을 먹고 건강 장애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비닐봉지 정말 사용을 줄여야겠습니다. 저 화면에 뭐 네. 다시 고래 모습 봤지만 너무 안타깝네요. 네, 예. 참 그렇습니다. 근데 저도 사실 생각 없이 비닐봉지를 이제 뽑아서 아침부터 쓸 네.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비닐봉지 사용량이요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. 1인당 연간 세상에. 사용량이 무려 420장이라고 네. 하니까 365일 하루에 한 장보다 더 쓰는 거예요. 더 쓰는 거죠. 네, 예. 많이 쓰는 편인데 권영찬 씨는 어느 정도 쓰시나요? 아니 근데 1인당 420장이면 뭘 저렇게 많이 써라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면 일단 한 장 맞죠. 네. 정육점 가면 한 장 맞죠. 마트가 그러니까 하루에 세 장이 넘는 거잖아요.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비닐봉지를 많이 쓰는 건지 아니면 딴 나라 사람도 이렇게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예,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연대하고 한국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420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했습니다. 근데 핀란드는 1년에 4장을 쓰고 또 한 달에 4장이면 아일랜드는 20장을 써서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에. 엄청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비닐봉지는 이게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받아가고 또 우리 예전에 보면 식품 코너에 가면은 이제 크림백이라 해서 이제 네. 비닐봉지가 있는데 네. 그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함께 담아도 되는 채소나 과일을 그 품목별로 따로 담아서 그걸 받아 보니까 비닐봉지 사용이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금년 1월